칠사요. 요. 자. 오. TV로 택배가 가능한 세상. 2077년도인가 봐요. 사이버펑크. 으야.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큐브이스케이프 컬렉션. 오늘은 5편이네요. 케이스 23. 오늘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이스케이프 그동안 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빨리빨리 소화 좀 시키려고 합니다. 다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케이스 23.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말로는 좀 길다매요, 분량이. 하나하나 볼게요. 챕터 4-1. 살인 현장. 살인 전담 형사로 지내온 긴 세월 동안 목격한 가장 기괴한 장면이었다. 처음 방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시체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번엔 스토리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네? 1971년 가을 살인 현장. 얘는 굉장히 초반 시리즈에 나왔던 그 창가에서 죽었던 그 여자네요. 에? 등 옷을 뜯을 수 있네. 아, 지퍼를 내린 거구나. 종이를 얻었어요. 엉덩이. 어? 뭐야? 경찰차가 왔고. 우선 모든 증거가 필요해. 야, 내가 경찰인가봐요. 집은 매우 단조롭군요. 저번에 그 사계절 편인가? 거기에서 봤던 집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세가! 024. 뭐뭐뭐. 레이디 오브 더 레이크의 화가. 앵무새. 매? 뭐죠, 이거? 오타인가? 뭐라고 써있는 거야? 4. 빈센트 반고흐. 워머의 침실. 뭐 적어야 돼? 아, 거기에 있는 알파벳 이렇게 하면은 아마 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다 네 글자면 레이크던데, 이 퍼즐은. 아님 말고. 일단 보자. 앵무새. 시타쿠스가 적힌 종이. 어? 오. 러스티 레이크 멘탈 헬스 앤 피싱. 저번 편에서 목적지, 배달 목적지로 설정이 돼 있던 바로 그곳이군요. 3번. 뭔지 모르겠고.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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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큐브에서 불이 났고 내 손에 옮겨 붙었어. 아뜨 아뜨. 그래서 집이 불탔지. 그래서 정신병동으로 갔다. 해피엔딩. 뭐 개소리지. 위쪽 좀 볼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 여기 좀 뭐가 많이 있네요. 일단 책상에 있으면 서랍부터 열어보는 게 인지상정. 다리미도 들어보고. 새우! 아이, 다리 징그러워. 다리 그만 움직여. 나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의미는 모르겠어요. 오잉? 어? 에? 장미. 에? 어? 오잉? 요? 다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그 살해당한 여자 주인공인 것 같고, 얘는 그 앵무새인 것 같고, 얘는 뭐야? 앵무새 추상화야? 얘는 범인가? 에? 뭐야? 이 장미가 여기로 다시 초기화됐네요? 이게 물고기라고?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는 거 보니까 물고기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거 외에는 어딜 봐도 물고기같이 안 생겼거든? 물고기 입술이 이따구로 생겼니 너네? 뽀뽀하고 싶게 생겼네. 뭐야 이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진짜로? 어? 뭐, 왜 들어가다 말아? 버그였나봐요. 내가 너무 막 눌러서 버그가 걸렸나봐. 어? 뭐지? 뭔가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떨어지는 거지? 일단 이게 첫 번째인가봐. 소용돌이. 이렇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망한 듯? 아닌가? 안 망했나? 아 망했네. 망했어. 이러면 다 떨어지잖아. 와. 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여기에 공통적인 무늬만 있으면은 다 되네. 일단 이렇게는 확실히 맞잖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무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마지막이어야 되고, 정말 놀랍게도 노란색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 이렇게 가볼게요. 자 오케이, 핑크색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제가 더 미칠 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봐요. 자 흰 파, 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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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검. 어, 됐다. 뭐라고? 뭐라고? 기억이 안 나. 흰, 파, 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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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검! 뭐야. 끝난 거 아니야? 내려놔. 오, 어메이징 플레임. 에? 예. 어? 이 숫자는... 이건가? 큐브랑 손이랑 칩.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문양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조금 더 지켜봅시다. 네 자리의 숫자에 금고가 있고, 어? 이거 아까 그거 A-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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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L-E 어! 레이크! 딱 봐도 이거 이잖아! 레이크 맞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첫 번째 이건 뭐야 그러면? 앵무새. 아 이게 여기 이렇게 써있나 보다. A 야 이거 레이크 맞아. 100%야! 100%야! 레이크가 아니면 나한테 돌을 던지렴. 혹시 모르니까 계속 보자. 어 이거 아닌가? 3번 뜻이 이게 원뿔 선인장이라는 뜻이래요? 아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칵투스야? 어? 그럼 레이크가 아니네? 여기 T인데? 아 뭔가 오류가 있을 거예요. 어허 그 돌 내려놔. 입에 씨가를 물려보라고요? 이 친구한테요? 미쳤어요? 어? 뭐야 얘 입에 뭐가 있... 어 뭐야 이게? 왜 여자 시체 입에서 딱정벌레가 나와?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자꾸 어디 가! 짱나게 어디까지 가! 잡아! 씨! 에? 우와! 와 진짜 근데 참신하다. 타버린 벌레의 다리가 열쇠야. 어? 이 열쇠가 아닌... 아... 어우... 종이... 얘는 뭐지? 불에 타서 여자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만들어지까 해보자고요. 단서가 없는데?
뭐야? 아, 얘가 지금 장미를 들고 있으니까 장미를 여기다 꽂고 열면은 이제 이 친구가 맞는 게 있을 건데 이게 생선이니까 여기다가 꽂았다 빼면 피가 나오고 얘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피를 넣어주고 새 알을 넣었다가 열쇠. 아, 깊은 깨달음. 파리. 파리? 파리. 파리? 뭐야 이거? 저 안으로 넣어야 되나 봐. 더 안 가져지는데? 왜 위로 보내? 아, 지금 해초에 걸려가지고 안 내려가지는 거구나. 기다려봐.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히오스. 오! 에? 뭐야, 이게? 불이 들어왔어. 파리가 아니라 반딧불이야. 엥? 아, 이제 알 수가 없네. 일단은 여기 암모나이트에서 나온 손가락이 얘를 건드려야지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파리가 이제 반딧불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것 같고, 반딧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 먹을래? 너 먹어봐. 어, 먹었어! 에? 에? What the fuck? 그럼 여기겠죠? 열쇠는 총 3개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열었다. 역시 큐브 이스케이프. 이해하려 들면 다칩니다.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 에? 호수의 여인. 에? 에? 라쿠사 플레어. 라쿠사 플레어. 라쿠스 플레오. 그럼 F A 페이트네요. 운명. F A T. 이럴 수가. 레이크일 줄 알았더니 레이트도 아니고 페이크도 아닌 페이트였잖아. 그래. 맞아 줄게. 그까지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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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트. 이게 단서인데 이걸 어디다가 쓰지? 어우! 검은 큐브잖아? 에? 이거 뭐 무슨 종이를 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입에 담배를 물리자고? 어, 뭐야! 아, 담배로 지질 수 있는데요? 아, 아, 오 마이 갓. 와, 진짜 퍼즐. 진짜 설계 잘했다. 와. 첫 번째가 큐브고, 큐브의 윗부분,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져야 돼요. 손 위, 그 다음 집을 태우고, 그 다음 오른쪽 눈을 태워야 됩니다. 아, 대박. 자, 여기. 눈동자, 그 다음 손이죠. 너무 안 보이잖아요. 삼각형, 역삼각형 반으로 자른 거. 그 다음 집, 저격 표시, 눈, 역삼각형, 에임, 그리고 네모. 눈, 역삼각형, 에임. 에? 네모. 024355. 아까는 024가 써있었고 35가 없었는데.
02435 전화가 있네? 0 2 4 3 요즘 세대는 이 전화기가 뭔지도 모르겠네. 이거 전화 어떻게 거는 건지 모르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돌아가는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플라스틱 판으로 지금 덮여져 있는데 여기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닿아야 돼요. 이제 1이면은 이렇게 이걸 쿡 누르고 슥 돌려서 딱 놓으면은 이제 1번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어쨌든 355 전화가 걸리네요. 헬로. 헬로. 이게 다야? 어, 안녕하세요. 데일 밴더미어 형사입니다. 예스. 예스. 러스티 레이크인가요? 시드 워크. 단어를 말하세요? 단어를 모릅니다. 뭐야, 끊었어. 페이트. 아, 이걸 여기에다가 놔야 되나? 아, 오케이, 오케이. 페이트. 자, 번호가 02435. 러스티 레이크인가요? 페이트? I'm sorry. 엥? 뭐야? 죄송합니다. Your place is already taken. 아, 이미 자리가 찼다고? 그럼 왜 단어를 말하래? 그냥 미리 바로 그냥 자리 찼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장난해? 뭐지 이건? 어? 뭐야, 뭐 바뀐 거? 헉? 어? 오잉? 어? 에? 징그러워. 뭐, 무슨 단어가. 1421. 이거 금고 번호겠죠? 1421. 와, 근데 내가 진짜 살인 현장을 이렇게 딱 왔는데 여자가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나 진짜 바지에 똥 오줌 다 지리고 도망갈 것 같아. 증거. 러스티 레이크 아카이브. 이게 뭐야? 어, 챕터가 총 4개를 깨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분량이 길다고 있었던 거군요. 어, 첫 번째 분량도 상당히 길었는데. 챕터 2, 수사. 죽은 여자를 발견한 뒤에 발생한 일들을 몇 달간 잊을 수 없었다. 러스티 레이크가 뭘까? 나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이상한 여자와 러스티 레이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비치는 게 없군요. 엥, 뭐 그릴 수 있나 본데 나중에. 얘가 밴더미어 형사죠. 실사판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리즈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거든. 피곤해 보이는 나야. 이걸 보니까 거울에 관련된 공포 게임이 떠오르는군요.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잉? 왜 물을 틀 수 있는 거지? 오, 여기 내 사무실인가 봐. 이렇게 하나하나씩 봅시다. 노인은 호수 옆으로 산책을 했다. 찢겨져 있네요. 저것도 증거물 중 하나인가? 커피. 빈 커피포트. 이걸 왜 들어? 커피 마시고 싶어? 아, 커피를 마시면은 좀 사건 정리가 잘 되려나? 펜. 뚜껑이 없네요. 숫자가 적힌 종이. 꼭 펜 이렇게 그냥 방치시켜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런 거 쓰면 안 써지잖아. 끽끽거리기만 하고. 드라이버. 숫자가 적힌 종이. 뚜껑 좀 제발 잘 닫아줘. 니 것만 그렇게 쓰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뭐 아무것도 안 눌리네요. A, B, C라고 적혀있고 여기만 동그라미가 쳐져있네.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줄을 그으면은 별이 완성됩니다. 패널로 상호작용? 어? 안 되네요. 되게 의외네. 아, 이 펜으로 내가 봤을 때 여기 쓸 수 있는 것 같아. 어, 맞지 맞지 내 말 맞지. 제가 대학교 강연 갔을 때 사인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려줬어요. 애들이 좋아하더라. 이게 제 사인입니다. 나중에 제가 사인이 생기면은 이 최초의 사인은 없어질 거예요. 플레임을 사랑하는 장작분들 이거 잘 보관해두세요. 나중에 진짜 값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말이죠. 엥? 저 뒤에 뭐가 있네? 자니? 말이 안 걸어져. 저기요! 얘가 이제 용의자인가봐. 잡혀온 사람 같은데 아마 누명을 씌운 자겠죠? 누명이 씌워진 자? A, B, C. 아, 숫자를 조정할 수 있... 뭐야 이거? 여기에 할당되는 숫자가 있나봐. 그래서 그 숫자를 찾아가지고 모니터에 입력해서 하는 건가봐요.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죠. 000에서부터 999까지 퍼즐 풀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냥 진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커피! 찾았다. 어... 커피? 커피 어떻게 끓이지? 어? 뭐야 여기 환풍구가 있어. 누가 봐도 드라이버로 나 따주세요 이렇게 써있는데요. 엥? 어? 아니 눈이 무서워. 눈 왜 그렇게 떠? 이 위에 뭐가 있나? 엥? 아 열어봐 좀! 지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면도날 커피 필터. 커피 필터 커피 필터 어디가 놔요 카페 펠타 카페 펠타 카페. 오케이 포트에다가 물을 담고 부어주고 빈 커피 포트를 여기다 둔 다음에 켜! 내려지는 소리가 참 좋군요. 아 근데 진짜 난 너무 신기한 게 누가 커피를 발명했을까? 그리고 왜 이거를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아니 이거 그냥 탄 커피를 물에 달인 거잖아요. 그죠? 커피가 탄 그 향이 좋아서 마시는 건가? 아 난 솔직히 커피 맛을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아 나 면도날도 있네? 수염하자. 수염하자래. 면도하자. 수염하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죠? 와 뭐야! 와 야 저 면도기 뭐예요? 나도 살래. 어이 되니까 그냥 싹 사라지는데 수염이? 깔끔해졌네. 면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거죠? 깔끔한 모습을 얻었다고? 일단 지도. 이게 지도구나. 설치가 안 되네. 아 이건 빔 프로젝트니까 여기에다가 둬야 되네. 뭐야 아직도 종이가 더 있었잖아. 숫자가 적힌 종이 켜. 돌려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써있고 이거 잠시 치우고. 아니 이걸 깔면은 두 개 다 깔면 안 되냐? 아, 나. 숫자 외워야 돼? 아, 이거 그려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보자.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이거 나 못 외워. 자, 봅시다. 여기다 펜을 이용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케빈. 이렇게. 여기가 A예요. 그리고 카펠이 아니라 채플이요. 채플. 채플. 그리고 풍차에서 케이브까지 스. 여기가 B고
이게 C예요. 자, 됐죠? 아니 왜 그걸 초기 말을 해 이 새. A few inches later. 아, 개빡치네. 아예 창 닫는 건 줄 알고. 아,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거를 깔아줘요. 그러면 A가 7이고 B가 4고 C가 6이네요. 7, 4, 6. 7, 4, 6. 이 숫자를 가지고 7, 4, 6. 헉! Hello? What the fuck? 뭔가 달라는 것 같은데? 면도날? 커피 줄까? 커피가 된 커피 버튼. 뭘 달라는 거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따라. 가져가. 커피 너무 맛있다. 어? 247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무슨 숫자지? 247. 이거? 2? 4? 7? 어? 어, 어 놀라라. 뭐야? 얘가 범인이 맞다는 뜻이야? 아니 화면이 나온 건 좋은데 뭐 어쩌라고? 사라졌어. 창문 고? What the? 아 깜짝이야 뭐야? 아, 그래 나도 반가워 하이파이브 짝. 제가 범인이 맞았구나. 아니 어떻게 죽인 거지? 사상 최강의 하이파이브였다. 자 일단 종이를 꽂아볼게요. 노인은 호수 옆으로 산책을 했다. 그가 풍차에 다다르자 시간이 멈췄다. 호수 위로 숫자가 나타났다. 타자기에 적어보자고요? 뭐를? 아 여기 있는 밑줄 쳐져 있는 거요? Man walk the lake. 밀 넘버스? 뭔가 생기는데? 다시 Man walked. Walked는 됐네. 이제 lake를 쓰면 되겠지. 스페이스 안 눌리는데? 아 이거 누르면 되네. Lake walked. 레이크 레이크 나와줘. 어디까지 걸어? 밀. 오 나타났어 나타났어. Sto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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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s. 오. 392? 392. 392. 어? 여기에다 큐브를 꽂아야 되지 않나? 꽂았어. 다른 하나는?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타자기에 크로우를 좀 쳐달라고요? 크로우? Why? 크로우. 엥? 도전 과제가 달성됐어요.
7? 7이 아니라 이거 3시 25분 같은데요. 325 한번 입력해보자.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3, 2, 5. 반응이 없네. 아, 챕터 1에서 이게 나왔었다고? 대박. 세면대에 그 수염 떨어져 있냐고요? 허! 뭐야! 더러워. 씻겨 보내자. 설마 까마귀? 에? 휴스가 내 수염으로 생명이 창조되었어. 새끼 까마귀. 이걸 고양이 주면 되겠네. 자, 에? 먹으라고 준 거 아닌데. 에? 잘 먹노? 똥 안 싸? 먹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다른 곳을 봤다가 다시 고양이를 보자고요? 어! 아, 뭐야, 똥이야? 아, 더러워, 씨. 알을 얻었어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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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을 누구한테 줘? 아, 여자한테. 번호 까먹었어. 746. 746. 자. 오. TV로 택배가 가능한 세상. 2077년도인가봐요. 사이버펑크! 어? 아, 오, 예스, 베베. 흰색 큐브. 고맙고요. 이제 번호가 뭐였지? 392. 됐어. 삽입. 예이! 어, 뭐야 이거? 발전기였어? 위를 봐야 되나? 어? 아, 시공의 폭풍 속으로. 끝났다. 아, 야, 분량 확실히 길긴 길다. 아, 조금 지치는데. 챕터 3, 예배당. 드디어 나는 러스티 레이크에 가까워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나는 깊은 잠을 잔 뒤에 사진 속에 보던 예배당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큐브 집어넣었더니 정신을 잃고 여기로 왔나봐. 와, 이건 선 넘네. 굉장히 복잡한 퍼즐이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한데? 뭐 어쩌라고? 에? 뭐 어떻게 딴 거야? 나 어떻게 땄는지도 모르겠... 잠겨있네요 이거. 일단 딸 수 있는 거 다 따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로스티레이크 제작진이 슬슬 머리가 아파서 그냥 단순 퍼즐로만 서랍 몇 개 잠가놓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다 떨어져서. 아, 퍼즐 짜기 귀찮다. 이렇게 알아서 풀겠지 이러면서 그냥 해놓은 것 같아. 뭐야 이거? 새 머리통이 들어있는데 집어갈 수가 없어. 이건 뭐지? 초록선이 움직였다고요? 뭐..왜? 어디요? 이거요?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누가 봐도 여기다 이거 꼽는 거다. 어, 됐네 이제. 그지? 하나가 부족하네요. 어, 이거
전 챕터에 봤던 그림인데 이젠 눈깔이 돌아가네. 무섭다. 뭘 그렇게 자꾸 두리번두리번 보세요? 관음증? 뭐야 이건! 아, 그림을 돌리면 되는구나. 그림을 맞추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라서 굉장히 단순하네. 아, 왜 돌렸던 거 또 돌리고 있니? 맞췄어! 아,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퍼즐이로구만. 오케이. 됐다. 아, 내가 원래 이런 퍼즐을 진짜 못하는데 너무 못해서 이것만 계속했더니 실력이 좀 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퍼즐을 움직이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아. 아, 근데 이런 게 이제 퍼즐 게임 할 때마다 나오니까 너무 빡치는 거야, 내가. 진짜 좀 해야겠다 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와, 없는데? 일단 다른 거 다 봅시다. 뭐지, 이게? 맞춰보자. 십자가. 엥? 새의 눈을 얻었고 여기 148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에? 에? 그럼 이번에는? 어? 왜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건 가운데 눈을 이미 가져가서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맞잖아. 맞는데? 일단은 눈을 하나 얻었으니까 패스하고. 이게 뭐야? 불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열었다. 예! 너! 꽂아! 됐어! 쳐! 쳐! 불 붙여! 불 붙였어. 이제 어떡해. 좌우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은 못 푸는 건가? 새 눈부터 넣어보자고. 여기다가 어우 어우 에? 에? 아, 안 들어가지는데요? 잉크 부어? 진짜로? 너무 기이해, 너무 기이해. 이게 뭐야. 가위를 얻었는데. 어? 뭐야, 얘. 갑자기 상호작용이 되네? 아, 양쪽의 그림을 전부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검은색 큐브를 얻은 거군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다 이걸 꽂아주면. 오. 어 왔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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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체 맞춰. 누나를 석상 이마에 넣으라고? 여기? 오! 오! 아! 아! I got it. 어허! 자, 됐어, 뱉어. 아무 나이트! 이거 여기에다가 꽂아줘요. 기름. 그 많던 서랍 다 열었네. 자, 기름도 얻었고. 기름을, 불. 후. 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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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어, 불이 꺼졌. 도전과제 달성. 마이크로우. 어? 얘 까마귀가 입는 옷을 입고 있네요? 얘가 까마귀인가요? 입이 꼬매져 있어. 어? 따줘. 으, 징그러워. 소름 끼쳐. 어? 역시 크로우가 맞았군. Hello, Mr. Crow. 어, 뭐야, 이번 챕터는 좀 짧네. 자, 이제 슬슬 러스트레이크 제작진이 어, 지쳐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아, 저희도 지치고 제작진도 지쳐요. 지금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요. 자, 챕터 4, 오두마. 나이든 까마귀와 나는 말없이 호수 중앙의 섬으로 배를 타고 갔다. 까마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고 나는 뭘 해야 할지 난감했다. 이제 대놓고 그냥 막 다 주네. 어. 어.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이제 여기에서 물만 나오면은 슥 해가지고 여기로 촤악 내려가는 건데 된 거 아니야? 야 저렇게밖에 못 맞춰. 아니 북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아니, 천장에서 뭐 내려올 것 같네. 하비 하비. 어? 그 상자다. 전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하비의 상자.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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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시간 제한 있어 혹시? 벽을 오래 보고 있으니까 어? 어어어 뭐야? 어? 뭐지? 나 미쳐가는 건가? 빨리 해보자. 에? 이미 늦었고 상대편이 이겼다. 하지만 호수는 나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 이번엔 더 빨라야 한다? 와, 큐브 이스케이프에도 게임 오버가 있구나. 어, 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어쩐지 너무 쉽더라니. 이제는 그냥 타이머 택을 넣어버리네. 와. 장난해요? 자, 개 큰 거 꽂아주고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어, 이제 물 나온다. 저기에서 이제 이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어? 자, 공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크로바 왔다. 크로바 뭐해요? 뜯어요! 마구 뜯어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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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었어.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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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직 안 됐어? 이거 왜 안 돼 이거? 불을 붙여야지 그지? 됐어. 엘리베이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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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가 사슴이었나봐. 아까 보였던 그 사슴. 어, 끝났다. 와, 마지막 챕터는 별거 없으니까 스피드런으로 조져버리네. 와, 드디어 나는 호수에 다다랐다. 내 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경험하듯이 시간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의 모든 기억들은 작은 큐브 안에 갇혀서 호수 주위에 떠 있었다. 이어서 하기. 도전 과제를 3개나 달성하지 못했군요. 이번 챕터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벤자민? 몰라, 형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형사가 직접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이제 러스티 레이크를 향해 찾아서 가는 그런 아주 중대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벤더미어, 이제 딱 절반 왔네요, 그죠? 아,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가 정말 많네. 이게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원래 러스티 레이크는 스토리가 되게 난해해서 그 스토리를 파악하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게 정신건강에 좀 더 이롭지 않을까. 게임 자체만으로도 되게 기괴하고 재밌어서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엔 더 밀 풍차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